오리지널 K라디오 최파타 토크쇼 캐파타 초대석. 무대 위에서 내뿜는 에너지는 물론 관객을 집중시키는 힘까지 가진 두 배우가 연극 태베랜드로 뭉쳤습니다. 먼저 재벌집 막내 아들, 미스터 선샤인, 미생 등 이분이 나오는 작품은 믿고 보면 됩니다. 배우 정희태 씨. 그리고 차근차근 연기 필모를 썼더니 이젠 예능 필모까지 접수한 이주승 씨, 두 분 최파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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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승 씨는 2016년에 한번 네. 나오셨고. 예, 예, 예. 맞아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아, 선배님도 똑같으세요. 아, 참. 자, 그리고 또 우리 정희태 님은 처음이에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많이 흠모했었습니다. 님, 그래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네. 이제 되게 멋지고 정말 의리 있고 그랬나요? 막 예. 그랬는데 이제 끝이 좀 그랬지만 예.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인간의 본성. 네. 네네네네. 그때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고 그때 뭐 인사 많이 받으셨죠? 네, 너무 그랬습니다. 좋다고. 네, 작품도 예. 잘 되고 그래가지고 다들 네. 예.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승 씨는 어때요? 요즘 네. 뭐 예능에서 뭐 거기서 그런 무예 뭐 이런 예. 아, 예, 예. 뭐 무예는 아니고요. 그냥 운동을 제가 좀 재밌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이미지가 생겼는데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 아, 그래 운동을 이렇게 잘 못하거든요. 거기서도 네. 잘 못하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아, 제가 오해했네요. 아, 김현균 씨가 네 우리 주승 씨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 이주승 씨 예능에서 보니까 진실성 있는 사람 같아서 좋아합니다. 오늘 기대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 참 순수하고 예 어때요 본인 성격은 예예예 진실성 있죠 맞습니다 진실성 진실성 있습니다 김란실님이 네. 네 와우 재벌집 막내 아들 항재 비서님 정희태 배우님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라디오에 나오시고 완전 반가워요 오늘 기대할게요 네 우리 정희태님은 성격이 어떠세요? 저 되게 소극적이고요. 되게 조용조용한 편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또 재미있게. 네, 엄청 유쾌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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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신 네, 것 같아요. 낯은 좀 가리시고.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분은 그럼 이번 연극 때문에 처음 뵌 거예요? 예, 연극에서는 처음 뵀고요. 드라마에서는 그래도 뵀었어요. 아, 그렇죠. 드라마에서 같이 하신 예, 적 있으세요? 예. SBS에서 했던 거죠. 뭐였죠? 예, 맞아요. 네. 조작이라는 드라마에서 예. 저는 이제 범죄자였고 저는 저기 뭐지? 검사. 검사 옆에. 그런 쪽이야. 네. 그런 쪽이야. 네. 2943님이 네, 이주승 씨 오늘 최파타 오실 때도 축지법을 오셨나요? 예능에서 너무 재밌어요. 아, 거기서 또 축지법을 보여주셨어요? 예, 예, 축지법으로는 못 왔어요. 너무 멀어서. 멀어서. 예, 예, 한 200m까지는 가능한데. 자, 예, 여기가 한 20km 정도 되다 보니까. 어, 그치, 그치, 그치. 예, 아마 예. 도착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일단 뭐 걸었으면. 나가실 때만 또 축지법 예. 한번 보여주시면. 아, 네, 네, 나갈 예. 때 한번 지금 예. 갈 때 가보죠. 네. 김은주님이. 네, 정희태님 나온다고 가게에서 보라 보고 있어요. 동네에서 다니시는 거 가끔 보고 있어요? 연기짱. 저희 신랑이랑 동갑인데 희태님 짱. 아, 어, 동네 이웃분이신가 봐요. 그런 것 같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동네 다니시는 거 가끔 보면 이렇게 정이 있거든요. 아, 우리 동네 사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자, 김희윤님이 요즘 문화생활 안 하고 있었는데 태베랜드는 예매창 뜨자마자 자리 꽉 잡았습니다. 두 분이 하는 연극은 처음 보는 건데요. 소름 끼치는 연기 기대하고 있어도 되겠죠 하셨는데 자, 이렇게 두 분 모신 이유가 이제 두 분께서 연극을 이제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아직 막이 예, 안 올라갔죠?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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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언제입니까? 6월 28일 날 네. 개막합니다. 6월 28일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럼 2주 남았어요. 오늘도 연습하시겠네요? 그렇죠. 끝나고, 아. 끝나고 바로 가서 또 연습을 해야 되나. 자, 그 연기파 두 분이 만난 것만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연극 태베랜드. 자, 이 태베랜드는 한국에서는 초연인 작품인데 네. 이미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라고요. 네. 2013년 우루과이 초연 이후
영국, 미국, 이탈리아 등 전 세계 16개국에서 매진 사례를 기록한 작품. 아, 이러니까 두 분이 뜨셨군요. 예. 아, 그래요? 와, 이렇게 대단한 작품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네, 처음입니다. 네. 자, 그럼 테베랜드가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야, 정말 이걸 딱 한마디로 콕 집어서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작품이라서요. 저기 우루과이 초연이라고 되어 있고 우루과이에서 극작가가 써서 이제 작품 썼는데 저희가 인스타로 연결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건 우루과이에서 그 대척점이라고 이렇게 찍어서 지구를 통과해서 도착하는 데가 서울이래요. 어, 또 그런 인연이.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보니까 한 10년 만에 또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대척점에 둘의 또 만날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그들의 가까워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추승 씨가 좀 더 보충 설명을 주시면. 저는 스토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작가 S가 이제 존속살인죄로 종신형을 받은 청년 마르틴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기 위해 교도소를 찾아가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그 살인죄로 종신형을 받은 청년 마르틴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걸 만들기 위해서 교도소를 찾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네요. 네. 그게 좀 다르네요. 그렇죠? 네. 그럼 두 분은 어떤 캐릭터예요? 이제 우리 제가 작가 S 역할을 맡고요. 네. 저는 마르틴 산토스라는 역할과 페데리코라는 역할을 1인 2역하고 있습니다. 네. 전속살인죄예요? 누구를? 아, 아버지를 죽인 살인범이고요. 예. 그리고 페데리코는 이제 마르틴을 연기할 배우입니다. 그래서 두 인물을 실존 인물과 그걸 연기하는 배우 역할을 예, 제가 1인 2역하고 있습니다. 와, 흥미로운데요, 진짜로. 네, 맞아요. 얘기만 딱 들어도 대부분은 이제 무슨 이제 마르틴, 그야말로 마르틴이 이제 연극의 주제가 되고 뭐 이러는데 그거를 그 사건을 연극 위에 올리기 위해서 찾아가는 작가. 맞아요. 그래서 1인 2역 그래요. 진짜 원래 그 그렇죠. 예, 살인자, 마르틴. 또 다른 사람은 이제 마르틴을 연기할 연기자. 구성이 굉장히 신선하네요.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더 잘 설명을 잘. 아, 그래요? 네. 아니, 확 와닿아서 굉장히 신선하다. 예. 근데 두 캐릭터를 소화하기까지 고민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준성 씨는 어땠어요? 이 두 인물을 연기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예, 예,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약간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도 굉장히 쉽지 않고요. 아직 소화가 안 됐고 약간 체한 상태입니다. 네, 소화제를 먹고 공연 때까지는 꼭 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죠. 많은 배우들이 이래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딱 막 올라가면 엄청 또 시집이 뚝대고 잘하시는. 네. 또 잘 해내야만 하고, 그죠. 네, 그래야죠. 예. 예. 잘해야죠. 정희태님은 어떠셨어요? 저 계속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당장 해야 될 대사를 주고받고 하는 일들을 조금 덜 하고 있긴 한데 그만큼 작품에 할 이야기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렇군요. 네. 맞아, 맞아. 연극은 보통 한 3개월 전부터 연습하시죠. 네.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네. 와, 근데 시간 너무 빠르죠. 부족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제. 다 지나니까. 예. 28일 날 개막한다고요? 네. 예.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최진설 씨가 네. 정희태 배우님 SNS 사진에 테베랜드 대본이랑 노트가 있던데 그 노트에 메모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직접 맡으신 S에 대해서는 어떤 공부를 하셨어요? 와, 이분 너무 팬이시다. 예. 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있어요. 심지어는 존재와 존재자, 본질과 현상 뭐 이런 얘기까지도 주고받는데 전 개인적으로 작품들에 대한 혹은 캐릭터에 대한 연구들을 이렇게 펜으로 쭉 적고 나서 그걸 이렇게 잊어버리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를 되게 많이 하긴 하는데 그건 이제 나한테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거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정확하게 뭐 어떤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노트에 좀 필기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네, 메모식으로. 그리고서는 안 보고. 그렇죠. 안 보고. 추승 씨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대본 막
체크 아니면 대본? 네, 저도 많이 좀 노트하는 스타일이고. 네. 근데 대부분 메모하면 우리가 다음에 또 보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태님은 안 봐. 지우고. 싹 지워버려. 예. 네. 전 중간중간 체크를 좀 체크를 하고. 체크를 하고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요. 예. 네. 계속 체크하는 스타일입니다. 어때요? 굉장히 성실한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엉뚱해요? 네, 맞아요. 되게 빠른 시간 그래도 대사를 숙지한 배우 축에 속하고요. 네. 그리고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일인 것 같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주승이 같이 이렇게 합을 맞출 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예예. 예. 그래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제가 더 좋죠 뭐. 염희영님은? 네, 주승님은 은근히 무서운 역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얼굴 자체만 보면 착한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할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배우님의 취향?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취향은 좀 정말 밝고 좀 순수하고 예, 순수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건강한 청년의 어떤 느낌이 있는데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예.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보시기에 좀 그렇게 안 보이시나 봐요. 그래서 좀 그런 역할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또한 뭐 어떤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랑 많이 받고 자라고 막 건강하고 막 이런 순수한 그런 청년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네.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런 역할이 들어오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배우의 얼굴을 가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혜태님? 그렇죠. 예. 저렇게 그냥 순수하고 우리가 볼 땐 그냥 마트 가면 뭐 또 이렇게 파라솔 밑에 앉아 있을 것 같아서 아이스크림 하나 맞아요, 먹고. 맞아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딱 있는 걸 배우들이 감독들이 보는 거죠. 그거는 배우의 얼굴인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게 없었으면 너무 평범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승이의 한 큐가 있는 거지. 아, 이번에도 좀 그럴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래서? 그렇죠. 예예, 예, 그렇죠. 크게 하죠. 기대가 되네. 기대가 돼. 옥상에서 연습 많이 하셔야겠어요. 갑자기. 와, 그 9243님이 네, 연극은 중간에 노래가 없으니까 대사 양이 엄청나잖아요. 두 분도 압박이 엄청나세요? 네, 저는 엄청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인극인 거잖아요. 네. 2인극. 그렇죠. 그럼 대사가 뭐 안 봐도 뭐 뻔하죠. 그렇죠. 뭐 너무 많죠. 이야기나 일거리들이 뭐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대화로 만들어지니까 이야기들이 정말 빠른 편이죠. 게다가 저희 대본은 지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문이 없다는 거는 그 A4용지 한 장에 대사량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네. 정말 안 끝나요. 저희가 이제 맞추다 보면은 하지만 쫀쫀합니다. 쫀쫀합니다. 근데 빠져들겠죠. 네, 네 맞아요. 예, 너무 대본이 좋으니까. 네, 맞아요. 혹시 이건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에스와 마르틴의 대사 중에 뭐 지금 딱 기억나는 대사 아니면 뭐 아 나 그 참 대사 중에 좋다 뭐 한마디 짧게라도 뭐 기억이 나 모르겠어요. 아니면 지금 몇 시예요? 그런 거 다섯 시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 되게 중요한 대사거든요. 지금 몇 시예요? 네 다섯 시요. 지금 시각은 1시 19분입니다만 네. 예. 지금 몇 시예요? 저희가 연기하는 그 순간은 항상 5시잖아요. 전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연극인 것 같아요. 시간에 대한 그 공간에 대한 뭐야? 직접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어떻게 알고 이걸 다 예매라고 막 그랬을까? 주순이를 보고 한 거죠. 희태 선배님 것도 있고 좋은 배우들이 워낙에 연극 자체가 많이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라서 해외에서 네 그러네요. 네. 이제 그 뭐 워낙 뭐 유명하고 명성도 자자한 작품이고 자 최지웅님이 네 근데 에스가 마르틴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고 싶은 이유도 나오나요? 전 에스가 마르틴에게 접근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찾아간 느낌 아닌가? 저의 똥촉일까요? 당연히 누군가를 가서 글을 쓴다면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후반에 가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는 게 S를 보는 또 관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배우님이 나오셔서 연극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빠져드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런가요? 예. 그렇죠.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네. 이경은 씨가
에스와 마르틴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포스터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연기하면서 실제로 서로에게 압도당하는 느낌도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물음표 히히. 예, 압도당하는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신경전이 있어요? 예, 있죠. 마르틴이 뭐 호락호락하진 않은가 봐요? 아, 이 호락호락 느낌은 또 다른데, 그죠? 네. 이거요? 아니 왜냐면 뭐 내 얘기를 왜 써? 뭐 또 이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또 대본 보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니 내가 만약에 그랬으면 흘렸어. 내가 그랬으면 그럴 것 같아. 왜 써 내 얘기를?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 나도 이런 이유가 있었어라고 또 얘기하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 흘렸어. 아 정말 대본을 잘 알고 계시네요. 아 그래요? 근데 기자님 그게 초반입니다. 네. 후반부에 더 많은. 후반부 완전히. 네. 이거 저도 봐야 되겠는데요. 네. 이거 예. 자 지금 한창 연습 중이잖아요. 네. 연습하면서 야 우리 진짜 합이 잘 맞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세요? 아니면 아 이거 큰일인데 이거 어떠세요? 이거 어떻게? 저희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합이 잘 맞는데 저희가 그 안무 선생님이 이제 실제로 무대에서 움직임을 약간 조금 지도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저희 그 둘의 에너지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 에너지를 느끼게끔 몇 번 교차하고 움직이고 했던 움직임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다른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했던 어떤 기운들이랄까 이런 게 너무 좋았던 기분들. 아무래도 둘이 대화하는 거니까 누가 압도하고 누르고 이런 것보다는 조화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맞아요. 서로한 뭐 그런 게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안에 갇히는 감정보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에 의지하고 그러면서 더 이제 둘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합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배워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합이 더 잘 조화롭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화를 많이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은 네 태베랜드 점점 관심이 가네요. 그러면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4부에서 얘기 더 나눠볼게요. 이번에 들을 곡은 주승 씨의 추천곡인데 김동률 씨 감사를. 네. 네. 이 노래 뭐 너무 좋은 노래지만 왜 이 노래를 듣고 싶으셨는지. 일단 태베랜드 하면서 좀 이렇게. 이 작품을 만나서 굉장히 좀 감사한 감정을 많이 느껴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이 노래가 딱 떠올랐어요. 네, 자 그러면 김동률 씨 감사드리면서 또 혹시 태베랜드에 관한 뭐 질문이나 또 두 분에게 궁금한 질문 이런 거 보내주셔도 좋아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란 무료예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뭐 목격담도 좋고요. 네. 화저 문화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문화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정의 파워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연극 태베랜드의 두 주인공 정희태님, 이주승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재훈님이 업무 시간인데 정희태 배우님 동굴 목소리에 바로 보는 라디오 켜서 보고 있습니다. 주승님도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좋다는 얘기는 뭐 너무 많이 들으셨죠. 좀 그런 편이죠. 예, 예. 그리고 사실 어렸을 때는 목소리가 안 좋다고. 그래요? 안 좋을 네.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지방 네. 제가 그 울산에서 자랐었거든요. 네. 사투리도 쓰고 이랬어가지고 별명이 염소였어요. 염소. 떨려서? 아니요. 예. 날카롭게 염소처럼 말해서. 오. 반문남을. 오, 이거 좋은데.
지금도 사투리 쓸 때는 고톤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도 하는데 예. 좀 연기를 할 때 이제 사투리 쓰는 거랑 약간 사실은 약간 좀 차이가 있으니까 예, 예, 예. 조금 다르게 하기도. 어, 우리 주승 씨도 뭐 아주 음전하시고 목소리 좋으시고.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3518님이 예, 주승 씨 너무 반갑습니다. 저 예능 시골경찰 진안군 편 촬영 당시 주승 씨와 같이 근무했던 순경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그래. 어, 주승 씨 나오신다고 해서 야간 당직 끝나고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보라보고 있어요. 그 당시 꼼꼼하게 동네 순찰도 잘 하시고 어르신들 잘 돌봐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추억이 갑자기 생각이 네. 나네요. 어, 진짜 같이 이제 그 아니 같이가 아니라 그때 근무하시던 순경분이 이렇게 그러네요. 예, 예.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어, 와, 감사합니다. 좋겠다. 예. 5167님이 네, 저 7번 방의 선물 영화 찍을 때 보조 연기자로 잠깐 알바했었는데 그때 영화에서 박반장 역으로 나오신 정희태 배우님을 보고 많은 걸 배웠어요. 짧은 연기지만 임팩트 있는 모습에 너무 반해서 지금까지 팬입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죠? 옆에서 이렇게 뭐 아무 얘기 안 해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배우는 게 되게 많죠. 그렇죠. 예, 예, 예. 저희도 사실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윤종근님이 네, 주승님 드라마 촬영하실 때 엄마가 하는 분식집에 자주 오셨는데 매번 떡볶이 2인분 드셨어요. 원래 우리 떡볶이를 좋아하세요? 최애 음식이 뭔가요? 어, 떡볶이 되게 좋아해요. 네, 아~ 떡볶이 되게 좋아하고 촬영할 때. 네, 촬영할 때. 촬영할 때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매번 먹으세요 떡볶이를. 예. 청계천에 게 촬영할 때. 저건 영화였는데 아마 다른 드라마. 아 다른 예, 걸로 이제 예, 착각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떡볶이 네 좋아합니다. 최애 음식이기도 하고요. 떡볶이를 드실 때 떡볶이만 드세요? 아니요, 오뎅도 먹죠. 어. 튀김. 튀김도, 뭐. 아, 네. 세트로. 순대. 예. 예. 좋죠. 와, 엄마 하는 분식집 자주 오셨었대요. 네. 아이고, 김주환 씨가. 네, 울산의 아들, 울산의 자존심 정희태 씨 반갑습니다. 저도 울산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남구 홍보대사 되셨잖아요. 이거 진짜 인기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건데 축하드려요. 하셨네요. 홍보대사, 남구 홍보대사. 네, 네, 울산의 네. 남구. 희태 씨 고향이 이제 울산이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럼 울산에 놀러 가면 꼭 봐야 하는 곳이나 울산에 가면 이거 꼭 먹어야 된다 이런 거. 얼마 전에 그 이쪽에 그 남구청 공무원분들하고 만나는 적이 있었는데요. 이 행사 때문에. 네. 근데 그 울산이 재밌는 이름의 두 도시로 뽑혔더라고요. 예. 노잼 도시라고. 오, 예, 대전과 예. 울산이 노잼 도시라고 네. 그렇다고 하던데 전 개인적으로 저 어렸을 때는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까지 울산에서 살았었는데 그리고 대학 오면서 서울 왔는데 울산에 이런 것들이 있나 이렇게 할 정도로 몰랐었는데 예, 예. 정말 많은 것들이 요소요소에 있었어요. 가볼 만한 데도 많았었고 대표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게 간절곶이라고. 아 간절곶. 예. 가면 되게 어, 지금 거기에 또 사실은 그 하와이에 있는 그 푸드 트럭, 새우 트럭 같은 거 네, 예, 예. 그런 가게 하나 있어요. 아 간절곶에. 네. 예, 예, 예. 거기 가서 한번 맛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태화강에 뭐. 국가정원이라고 음흠. 우리나라 하나 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순천만 하고 예, 예. 국가정원도 아~ 괜찮고 국가정원이고 장생포라고 제가 초등학교를 예. 나온 곳인데 장생포 네. 고래 축제도 예. 가볼 만하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홍보 대사 되고 나서 많이 공부하신 거죠? 뭐 줄 줄 나오시는데 레퍼토리 아니시죠? 어, 뭐 그래도 뭐 자격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어. 네. 그렇구나. 그 새우 트럭 같은 거에서 막 네. 새우 구워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아, 맛있죠. 예, 예. 맛있죠. 자 여러분 울산 노잼 도시 아닙니다. 예 가서 아니, 먹을 게 너무 많고 맞습니다. 볼 곳이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2911님이 네 이주승 씨 팬이에요. 나 혼자 산다 보는데 요리도 너무 잘하고 혼자 야무지게 잘 살던데 주승 씨만의 살림 구단 비법이 있나요? 어 저는 뭐 이제 항상 매일 청소해요. 청소하고, 예, 뭐 이렇게 이제 처음에 시작 계획했던 그 자리에 없으면 하려고 하고, 근데 원래 그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 이건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안 흐트러질 것 같아서 예, 예. 제가 막 그게 만족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규칙을 세우고 하는 게 규칙을 세우고 따르는 게 어디예요? 네, 그러니까. 그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이불 개고 뭐 이제 씻고 밤에
거의 바닥 청소하고. 네, 아 밤에. 그럼 걸레질을 해요? 네, 자기 전에. 자기 전에 해요. 뭔가 보통 아침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아침에는 좀 분주하더라고요. 에이. 그래서 자기 전에 하는 게 조금 마음이 되게 아우 살림꾼이네. 네, 좋더라고요. 그러면 미래에 이제 부인이 될 사람은 네. 좀 잘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러니까 안 해도 된다 좀 이런 스타일이 좋을까요?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하면. 네. 잘 안 하면 좀 못 견딜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 네. 그러면 저희 맞출 수 있어요. 사랑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희태님 추천곡입니다. 네. 자, 어떤 곡을? 네. 네 되게 아까 올라오면서 주승이도 사실 얘기했는데 네. 저희 연극에 나오는 곡이 있어요. 네. 네 그걸 추천곡을 할까 했었는데 전 주승이가 할까 봐. 주승이 예. 또 제가 할까 봐 했었는데 예. 저는 오늘 여자아이들의 킹카라고 예. 막내딸이 좋아하는 노래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 연극에 나오는 곡은 아니죠? 아니고요.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역시 이런 게 진짜? 아빠 사랑이에요. 아빠의 취향보단 우리 막내딸이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야. 네. 민망해. 자, 지금 막내딸이 듣고 있을까요? 학교 있겠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녹화본을. 녹화해서. 예, 네, 녹음본을. 네. 자, 그러면 우리 정희태님의 추천곡 여자아이들의 퀸카 듣고 올게요. 오호. 자 여자아이들의 퀸카 듣고 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한번 볼게요. 유진아 씨가 예전에 정희태 씨 당구장 운영하셨다고 들었는데 전직 당구장 사장님은 당구 잘 치시겠죠? 이야 정말 정말 오래된 일인데 야, 이걸 그러니까. 기억하고 보내신 거 되게 오랫동안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당구장 제가 운영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처가집에서 운영한 거였어요. 이제. 예. 약간 뭐 월급 받는 뭐 이런 거였었는데 당구는 그냥 즐길 정도는 치긴 치고요. 잘 치진 않고요. 예. 그래도 공짜니까 연습도 늘 하실 수 있어요. 공짜니까. 공을 예, 하실 수 있어요. 그 왜 자기가 일하는 현장에 있으면 네. 빨리 현장에 나오고 싶잖아요. 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몇 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 아니, 예전에 그 다마수 얘기하는 그거는 예, 예. 300 오, 그 엄청 치는 거지. 엄청 잘 치는 거. 예, 준수 씨도 당구 잘 쳐요? 저는 50. 50? 50? 50이면 엄청 못 쳐는 거야? 뭘 아예 못 치는 거예요? 아예 못 치는 거야? 이제 좀 조금 예. 이제 치려고 재미 붙이려다가 아예 안 해. 네. 이렇게 되면. 될 거 아니다. 아, 그럼 300이면 엄청 잘 치는 거? 엄청 잘 치는 거. 아. 제가 300을 빼려면 30개를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 3일 걸려요. 그러셨구나. 아, 8933님이 아, 주승 씨 최근에 쓰고 있는 영화 시나리오도 있나요? 주승 씨가 만든 영화 기다립니다. 오. 네 지금 열심히 한 2년째 쓰고 있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네, 일단 연극을 잘 올리고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데 네, 아직 안 놓치고 2년째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 2년째 쓰고 있는 시나리오도 역시 이제 배우는 주승 씨예요? 아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를 염두에 두고 쓰긴 했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승 씨가 직접 각본하고 연출하고 연기한 작품이 상도 받았대요. 아 예, 예. 돛대라는 작품이 뭐 감사하게도 굉장히 좀 사랑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좀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그것도 마침 또 이제 울산에서 찍었던 영화여서 아 돛대를 예 주전마을 쪽에 있는 그러면 네. 엄청 더 잘 알겠네. 예, 저는 울산을 꽤 아는 편이에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좀 알리겠습니다. 난리. 그러면 배우 이주승과 감독 이주승 다른 점 있어요? 직접 이제 해보셨으니까 약간 연출도 이런 게 그 마르틴과 페데리코가 다른 그런 다름인 것 같아요. 같지만 다른, 다르지만 같은. 예, 예. 그래서 잘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점은 있는 것 같아요. 말로 설명하기 좀 그래요. 그렇군요. 어려워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신난다 그럴까? 어떤 게 더 맞아요? 맞는 걸 워낙에 맞아요? 뭐 본업이 배우다 보니까 배우가 제일 더. 잘 맞는데 감독은 재밌어요 엄청 안 하던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선이 바뀌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 시선이 바뀌네요. 네. 그렇죠. 김지연 씨가 두 분은 작품 쓰실 때 주로 무엇을 하고 시간을 보내시나요 하셨어요. 야 저는 네. 쉬어요.
아, 희태님은? 좀 예. 쉬는 편이고요. 어떻게 쉬어요? 쉬는 게 그냥 집에서? 네, 집에서 저 주로 많이 쉬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친구들 만나서 자리 좀 갖고 수다 떨고 술도 한잔 하고 뭐 그런 편이. 그렇구나. 우리 주승 씨는? 저도 뭐 이제 대본 쓰거나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운동하거나 열심히 뭐 그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또 뭐 영화 보고 좀 혼자 운동을 어떤 운동을 하죠? 운동은 이제 뭐 예, 그냥 뭐 이제 좀 인터넷 보고 따라해요. 유명한 UFC 선수나 운동 선수들을 따라해 보고 뭐 그래야만 제가 이제 운동을 붙이더라고요. 흥미를. 요즘에는 헬스장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무거운 걸 들어야 예. 좀 더 몸이 커질 것 같아서. 쇠질이라고 하는 예, 예. 쇠질 좀 하고 쇠질 싶다. 확실히 예. 쇠질이 제일 맞아요. 효과적인 것 같긴 예. 해요. 네. 아, 저도 쇠질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잘 안 했는데 요즘에 철봉하는 게 재밌더라고. 쏠쏠하게 하나씩 하나씩 늘어가는 재미가 맞아요, 맞아요. 철봉? 예. 그 엄청 힘든 풀업, 거잖아요. 풀업이라고. 예, 예. 예. 이렇게 매달리고 뭐 이렇게 땡기고. 한 바퀴 돌고. 허, 그래 그런 거 엄청 힘든. 한 바퀴는 아마 안 돌지. 이렇게 막걸리 우리가 얘기하는. 그야말로 근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점점 늘어요. 그렇죠. 네. 개수가 이렇게 하나씩 늘어가는 재미가 오늘 산책해서 갔을 때는 뭐 세 개였는데 예. 다음 날 뭐 네 개, 뭐 이런 거. 지만 열 몇 개까지 하고 있거든요. 엄청 세시다. 예. 근데 너무 어울리시는 것 같아. 철봉이. 예. 제가요? 예. 그런가요? 괜히 그 이미지랑 철봉이랑 어울리잖아요. 그런가요? 체조, 체조 쪽. 7849님이 네, 희태님은 예. 연기 전공인 줄 알았는데 신방과 나오셨네요. 어떻게 하다가 진로를 연기로 바꾸신 거예요? 물어보셨네요. 제가 사실 신방과에서 연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 네, 그 시모대학에 있는 신방송학과 나왔는데 거기에서 동아리가 되게 전통이 오래된 예, 연극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 동아리에서 활동하다가 자연스레 이제 그 대학의 연극과 친구들 점점 이렇게 조금씩 예. 살을 붙이듯 예, 사람들 만나게 되고 연기에 또 고민이나 뭐 고통 이런 것들 때문에도 또 다시 더 워크샵 이런 작품들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자, 지금 시간이 5시 아니고요. 아쉽네요. 1시 48분인데. 네. 자, 광고 잠깐 듣고 올게요. 예. 자, 캐파타 초대석 오늘의 연극 테베렌드의 주인공 정희태 이주승 씨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테베렌드를 보러 이제 공연장 찾아주실 관객분들에게 한마디씩 남겨주시죠. 네, 우리 희태님. 네, 테베렌드라는 작품이 우루과이 초연 이후 우리나라에서 또 초연을 하게 됐습니다. 대척점에 있는 둘이 만나서 어떤 식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에게 전해줄 이야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직접 공연장에 와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테베렌드 6월 28일 신당역 근처에 있는 한 극장에서 그 극장 알아요. 예, 네. 좋죠. 네, 예.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28일입니다. 8일.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예매 지금 가능하죠? 예예. 예예. 예. 지금 네. 가능해요? 제가 알기로 1차, 2차 매진이야? 예매를 벌써 오픈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예. 예. 예. 빨리 서둘러셔야 서둘러서 예매창을 눌러주십시오. 네. 자, 테베렌드 아주 기대가 되고요. 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네. 뭐 좁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곡으로 그래서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OST 폴킴의 기적 같은 너를 준비했습니다. 예. 또 이제 그때 생각도 나고 하면서 네. 첫 곡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하시겠죠.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하시고요. 네. 다음에 또 이 자리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